지난 비상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 탄핵하겠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대한 탄핵, 위법한 검사, 위헌적인 검사, 권한을 함부로 쓰는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기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오늘 첫 검사 탄핵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검사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검사가 탄핵이 의결돼서 실제 탄핵이 이루어진 예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소불위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제대로 징계받거나 처벌받지 않아왔던 그런 잘못들이 켜켜이 쌓여왔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 검찰이 탄생했고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유린하는 그런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런 잘못된 헌정사와 잘못된 위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검사 탄핵을 발의하기로 했고 반드시 통과시켜서 잘못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낭독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오늘 그 탄핵을 발의하는 그 검사 대상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보복 기소로 대법원으로부터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안동환 검사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앞으로도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검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약속도 드립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검사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하는 것은 징계 절차인 것이고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득권 카르텔을 저희가 경고하고 혼내는 그런 국회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